가자. 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순이요, 하순. 여기 되게 풍경 좋고 괜찮아요. 얘기들 보세요. 아, 우리 중계방에서 하이 요라님이 펠프사 100개. 와, 100개 그냥 언버블 리버블 그냥 언버블 리버블입니다. 와, 100개. 와. 아,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예, 좀 이따 라면 저희가 또 라면 하나 잘 끓입니다. 네, 아까 얘기들 라면을 좀 대접하던가 나시들라도 빌렸고 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 너무 아픈데? 와, 손 너무 아픈데? 색깔이 안 타면 되지? 진짜 빨리 가자. 저희들 배터리 없어. 어, 형, 이거. 뭐? 어? 있어야 된다며. 일단 라면 먹고 하자. 라면 먹고 입수하겠습니다. 봉쇄가 멀리 간 게 전체적으로 보인다. 와, 또 손 아픈 거. 예, 카메라 한 2시간 드니까, 와. 손가락 빠지겠다. 아, 저희가 저녁에는 그 폐교 가서 라면 먹방 합니다. 네, 저녁에는 또 저희가 충전해서 폐교 가서 라면 제대로 먹방 할 거거든요. 그럼 아빠 왔다면 더 먹지? 이제 온다는 거 아니야? 아닌데? 도착했다는데? 어, 전화해봐, 나 아빠한테. 저 전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받아요, 지금. 여기도 무슨 체육관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알아. 집만 오지게 많습니다. 와, 야, 우리 빨간불인데? 배터리? 큰일 났다. 아, 이거 먹을 수 있나?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면 되지. 아, 이거 좀 오래 있었으면 안 되지. 아, 이게 배터리를 제가 충전했는데, 충전해놨는데 요동생이 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충전이 두 칸밖에 안 돼서 지금 한 칸 남았는데 그게 빨간불이라서 언제 꺼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가 이거 꺼지더라도 일단 라면 먹방 빨리 최대한 끝내고, 저희가 좀 더 고기 먹방 할게요. 숯불 해가지고 저희 원래 집에서 고기 먹방 하겠습니다. 아빠 TV 안 봐. 일단 제가 오늘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어. 안 튕겼나 잘 봐봐. 와, 여기도 괜찮네. 여기 사람 많습니다, 엄청. 와, 저기 봐봐. 야, 저기. 와. 아, 이거 다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늘. 어디다 짐 내려놔봐, 일단. 여기 좀 이쪽 와서요, 좀. 어. 사전 공치라고요, 지금? 어? 뭐? 사전 공치래, 누가? 자전거를 어떻게 훔치나? 자전거 훔치는 것보다 빌려달라 해줘. 한번 타보겠다고. 진짜 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 진짜. 네, 최상진은 배터리가 없어요. 2칸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배터리가 동생이 빼놨거든요, 배터리를. 아, 저기 있어. 사람 엄청 많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줄줄이 다 쳐다온다 나 때문에. 사람 진짜 많죠.
어, 저 볼 수 있다. 저기 가자. 저기 맞아 되겠네. 예, 입수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잖아, 너. 어? 내잖아, 여기다가. 아, 무겁다. 네, 좋아. 오. 됐다. 어. 여기다 내잖아. 와, 무겁네. 됐다. 잡았다, 이제 내. 어. 가방도 내려야지. 아, 우리 지영님이 2 더하기 2는 기염이. 아, 1 더하기 기염이 아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와, 뭐. 네, 배터리가 없어요. 아, 돌겠습니다. 오늘 난 오빠가 날 수 있을지. 아빠 전화 안 와. 어, 아빠 전화 안 오는데. 이제 출발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 저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아이스티. 안녕! 어떤 사람이 갔어? 물도 먹어라. 어, 먼저 먹어, 먼저. 어. 어때? 나도. 바로. 다 안 살려, 숙소 같아. 응, 응. 와, 살 것 같다. 둘이 싸면 되나? 응. 범죄주인데? 어? 아빠 어디 있나? 아, 저희 아버지 찾아야 되는데. 배터리 이거 괜찮나? 아. 가자. 아. 여기 뭐, 여기 화장실이 집처럼 생겼네. 화장실이에요, 저기 화장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차이 잡자, 일단. 왜? 아, 일단 차이 잡자. 예, 네, 일단 자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하순, 이거 만수리 가기 전이에요. 이나 밀려예요. 어? 어디 있었냐? 어? 여기서 먹어도 되나? 다음 데 갈까? 여러 데서 먹어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 다음 데로 가자. 응. 가자. 아, 일단 아버지 만나야 되네. 아, 저희가 채팅창을 잘 못 봐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핸드폰이 하나로 있는데, 이게 하나로 좀 잘 못 봐요.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가자. 어. 예, 하순 가기 전 만수리요.
아빠한테 전화가 안 와? 아빠 전화. 어, 받아. 아빠. 그쪽으로 갈게, 아빠 주차장으로. 아니, 아까 아빠가 우리 내려준대. 어, 아빠 갈게. 야, 어? 짐 좀 아빠 그거 해놔라. 아빠 지금 오고 있대? 다 왔어, 아빠. 예, 짐 좀 옮겨놓고 좀 가벼운 짐으로만 좀 움직일게요. 아, 좀 앉아있자. 아이고. 아이고. 이 이제 어. 네, 일단 오늘 일정이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지금 빨간색이라서 다음 먹방을 좀 먹다가 꺼질 것 같아 제 생각은. 일단 그러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이제 숯불구이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밖에서 구워 먹고 그다음 저녁은 이제 또 폐교 안에서 먹방 라면 10개 먹방. 예, 좀 무서운 데 갑니다. 네, 무서운 데 가서 라면 10개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고릴라 아니 그 멧돼지 잡는 걸 할까 한번? 멧돼지 잡으러 가? 멧돼지 못 잡겠지. 근데 멧돼지 있어 진짜 산에. 와, 알지. 잡을 수 있어. 근데 조금만 거 잡지 큰 놈 못 잡지 절대. 끈으로 막 그 다 해놔야 되는데. 어? 아, 북한이라뇨. 언제가 북한 드립이 계속 나옵니까, 도대체. 북한 사람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지금? 폐교? 안 무섭다. 흉가로 가라고. 폐교와 흉가는 무슨, 뭐가 차이가 있어? 모르겠어요. 흉가나 폐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흉가는 저희도 여기 하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1033명 들어오셨어요? 나가진 않고, 다행이네. 중계만님도 채팅 좀, 네, 이쁜 말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잠깐만, 폐교가 학교고, 폐교는 학교고, 흉가가 집이죠. 아, 폐교는 학교로 갈 건데? 학교가 무서워요. 여기 1995년도에 이제 폐교된 학교라서, 어, 거기로 이제 갈 거거든, 거기. 아니면, 그것도, 아, 우물. 우물 쪽. 우물가에서 이게 또 우물에서 또 무서운 데가 있는데 그래도 우물가로 갈까? 둘 중에 한번 봐봐야지. 둘 중에 한번 님들 제가 일단 가서 님들이 한번 봐보세요 한번. 네, 어디에서 먹방 할 건지. 학교가 원래 수련장이 있었는데 수련장을 이제 그 1995년도에 이제 수련장 있었는데 폐교 시켜버리고 지금은 뭐 그 뭐지 도자기 만든 거 조각상. 근데 조각상 만든 곳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아빠 저기 있다. 근데 무서워요. 아, 아빠 가자. 어, 휴대폰 삼각 드시라. 됐다. 저희 아버지 있습니다. 아빠 고기 많이 잡았다! 고기 많이 잡았어! 어? 아빠! 고기 많이 잡았다! 아, 저 카메라랑 휴대폰이랑 지금 저 집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 지금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어? 못 잡게 못 잡겠다. 아, 진짜. 네. 이제 먹으려고. 어? 이제 라면 먹어야지. 아, 원래 좀 고기 잡아서 매운탕 좀 먹고 그럴래 했는데. 좀 먹고 해야. 아빠, 지금 삼겹살 있어? 이제 사러 갈까? 아, 사러 가야지. 아니, 같이 가자, 삼겹살. 어, 일단 라면 좀 있어. 좀 살짝. 먹고. 간단하게. 아까 애기도 있는 쪽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우리 배터리 가능해, 그게? 몰라, 일단 해봐야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요쪽. 저쪽. 아빠 여기서 걸어가도 되지 않나? 어. 아빠 그냥 여기다 주차해놓고 쫄로 그냥 전자레, 우리 전자레인지 챙기자. 어, 전자레인지 챙기자. 어. 예, 저희. 어, 담배 보면 안 된다. 아, 아빠 담배 보면 안 돼. 형, 그런 거 잘 찍으라고. 어, 나 갑자기, 나 놀랬다. 담배 보면 안 된다. 야, 아빠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예, 아까 저기서 저희가 우리 낚싯대 빌려준 데서 가서 먹을게요. 화질은 미쳤습니다. 저희가 이거 구하려고 막. 아이고 다들 아빠 저기 근데 고기 많이 잘 잡히던데? 큰 거? 올려주세요. 아이고 재미 내가 끼워줄까 형이 너 움직일래? 아니야 괜찮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내려가자. 여기서 먹자 그냥. 그래. 아, 화질이 좋으니까 볼만 나요? 아, 원래 저희가 삼성캠 썼었는데, 삼성캠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바꿨거든요. 여기서 어디선? 아, 여기서 안 되나?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돼? 고기는 잘 안 잡혀요. 고기? 왜 아까 저기 거기서 먹지? 거기서? 어. 저기 뭐라 가지? 저기 봐. 가까워 저기 봐라. 오줌 싸나? 오줌 쌌다. 날씨가 진짜 딱 좋네. 날씨가 햇빛이 찌든 게 아니라 약간 그늘져서 되게 좋습니다. 날씨가 좋네 진짜. 아, 저 살짝 힘 빠졌어요. 와. 왜? 아니야. 거기 거기 다 가신 것 같은데. 맞지? 여기서 못 파지? 여기서? 어? 여기서 먹방이야 그냥. 네. 아, 저 계곡 좀 보여. 아, 계곡 보여. 어차피 저기도 안 보니까 여기서 그냥 먹방이. 네. 여기서 먹방이. 세팅해. 잠시만요. 아, 배고프다. 아, 나도. 이거 먹방이야. 어, 다 갖고 왔지? 맞추면 됐다. 좀 내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리지? 오, 어, 무섭다. 왜 이거 안 되나? 어? 잠깐만. 아, 이걸 아래쪽 찍게 해야 되는데 좀 힘드네 이거. 좀 내릴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간다. 왜? 어떻게 보시는데? 됐나?
핸드폰 봐봐. 이대로 해야 되나? 됐다. 어, 됐다. 근데 자세 안 보인다. 여기서 가까이 확대해야지. 아, 확대? 됐다. 어, 됐다. 됐어, 됐어. 이 정도 됐다. 됐죠? 이 정도면. 예, 네, 이 정도 됐죠. 바로 오픈할게.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어. 단고지 챙겨왔나, 여기서 뭐. 단고지 필수지. 김치도 좀 챙겨오지. 어? 바닥 괜찮아요. 가방 좀 두라고, 쓰레기 좀 갖고. 물 끓이고 있어? 어. 아, 배고프다. 예, 사람들 많이 보네요, 아직도. 저희 좀 이따가 이거 간단히 먹고 집에 가서 고기 사서 숯불에다 먹으니까 그때 먹을게요. 지금 1000명 넘게 본다. 아, 아, 우리 중계방에서 앵그리 우주님이 한계 팬클럽. 아유, 감사드립니다. 맛있나. 달달하네. 아빠, 같이 먹자. 괜찮아? 밥 먹고 왔어? 물르지, 나는. 아까 얘기 먹어. 아, 우리 로얄, 로얄님이 또 10개. 아, 10개.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중계방에서 으쌀 라인님이 스티커 4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더우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모자 치우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날씨. 날씨가 시원해요, 진짜. 너가 이쪽 와라, 이쪽. 그래? 어. 여기 앉으세요. 너랑 나랑 겹쳐서 그래. 이러면 되죠, 여러분들. 아, 우리 중계방에서 꿀자몽님이 또 30개. 아, 우리 볶음 냠냠님이 또 100개. 와! 저들한테 들리죠,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라뿌따이, 사디카. 사디카. 아, 감사드립니다. 어. 라면은 열라면이요. 열라면. 네. 열. 일단 라면을 끓일 때 숯불을 먼저 넣나, 면을 먼저 넣나, 이게 다르거든. 어, 이번엔 숯불을 먼저 넣어서 먹어보자. 그래. 면을 먼저 넣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숯불을 먼저 넣고 면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사람들. 맛있겠다. 간단히 먹어라. 좀 이따 고기 먹어야 된다. 아, 그래. 배터리가 이거 몇 칸감이 튀는 게 아이가 도중에. 이게 튀는 게 아이가. 아, 저희 배고파서 급하네요. 어서 물 좀 와. 좋네. 고기 못 잡았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다들 밥은 드셨나요? 원래 야외에서 라면 먹방 하는 게 진짜 맛있지. 꿀맛이지. 지금 안에서 먹방 하는 거보다 밖에서 먹는 게 최고 맛있는 법이지. 아니, 자전거 안 와요, 여기. 자전거 오면 밉해져, 여기. 여기 자전거 안 와요? 네. 아까 거기가 자전거 도로예요. 네, 여기는 자전거 안 와요. 여기 자전거 다니긴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니. 네, 매니저님은 그냥 그 뭐고, 매너채팅 안 하면 그냥 강퇴시키시면 돼요. 네. 강퇴시킬 수 있나? 네. 아, 네. 아이고, 루엘
얄루야님이 아이고 또 10개 아 감사합니다 아, 10개 아이고 라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미가 많이 다니네요 좀 형 안 보인다 좀 내가 여기 뒤로 올게 내가 너무 잘 보이네 형 얼굴 아우 처치가 안 보여 어 됐다 됐지 어. 지금 1400명 들어왔는데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네 추천 라면 먹방입니다 아 더블킥 각이 뭐야 왜 그러십니까 근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지금 네. 네. 비 떨어진다 막 비 안 떨어지는데 아 그런 거 내가 잘못 맞았나? 어, 비 안 떨어져 비 안 와요 더블킥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도 아직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벌써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젊은 나이에 어. 오마이갓 우리 나털구이님이 또 한 개로 팬가입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중기만추 지영님이 또 30개 3더기 3은 귀염 지영님 그 본방 넘어오시 지영님 아 내가 키피 줘야 되는데 키피 챙겨드리겠습니다 내일쯤에 집에서 챙겨줘야겠다 나털구이님이 또 10개로 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뿌잉 감사드립니다 네 저 나이 23살이에요 23살에 벌써 죽으면 안 되죠 아직 직장 미래 꿈이 있는데 아이고 나털구님이 또 10개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끝난다 와 라면 죽인다 와 아 저희가 이거 먹고 집에 고기 구워 먹어요 집에서 다시 충전하고 고기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못 잡았어요. 네, 고기 못 잡아가지고 이거 먹고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 아 있어야 했다 아까 맞지 분수로 아 된다 그러면 이거 먹방하다가 혹시 배터리 없어 도중에 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먹방 한번 두 번 하니까 더 네, 고기 먹방 또 람 먹방 더 하니까 아 이거 세 개요. 이거 다 안 넣어져요 지금. 네, 세 개입니다, 세 개. 지금 예, 3개. 지금 다 안 넣어집니다. 네. 와, 빼는 거 봐라. 와, 완전 맛있겠다. 돌겠다, 와.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먹고, 폐교해서, 아니, 폐교해서 아니지. 그, 보고. 라면 한번 보여줄까? 가까이? 아, 또 저거, 그러려나? 어. 내 문신 없어요. 아, 신발 이쁘다고요? 어디 거가, 신발? 누구 신발? 아, 이거? 어. 아, 이거. 5,000원짜리. 이거 시급 잔터에서 파는 5,000원짜리입니다. 아 이거구나 난 또 뭔가 했다 아, 아빠 안 먹어도 되나? 응, 아빠 밥 드시고 왔대 좀 이따 저희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국면적기 얼마냐고요 이거? 아 이거 아, 다 원하시는 마음대로 맞네 이게 아 이거 아이고 아 뭐가 이렇게 웃기나 이거 국민도끼 저녁인데 아이고 루엔 야 아 또 루엔님 또 다섯 개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라면을 다 거의 다 끓였거든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딱 끈다 그냥 와 아이고 비가 예,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날씨가 왜 있었노? 와. 아, 원래 비 오는 날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 아, 우리 팡팡 우리띠님 한계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때 먹었는다. 와. 와. 죽인다. 와. 미쳤다. 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좀 떠서 보여주면 된다. 저 귀차도 있을 텐데, 가방에. 아, 형 먼저. 먼저. 아, 그래? 아, 이거 내가 이걸로 해. 어떻게 이거? 형이 어떻게 잡고 있냐? 형이 어떻게 잡고? 내 거 핸드폰 가져가면 보여. 아, 그냥 보여주면 돼. 아, 아, 뜨겁다. 와, 맛있겠죠? 제대로 익었습니다, 제대로. 이야. 잘, 보이나?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잘 보이나, 이거? 어, 보일게요. 됐어? 아, 아버지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실수하셨다고 멀리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요. 네,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와.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 아버지. 땡큐. 아, 또 열게. 아, 또 열게. 감사합니다. 아, 열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라면 드세요! 라면 진짜 맛있어. 아, 집에서 먹는 라면이 다릅니다. 네, 집에서 먹는 라면이랑 밖에서 먹는 라면 다르네. 와우, 야, 국물 부어. 와, 쫄겠다. 아, 자전거 안 다녀요. 아,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어떻게 밖에서나 천천히 먹어라. 세 번 끓였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벌써?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뭔 불법입니까? 여기서 다 끓여 먹어요.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안 뺏어 먹는다 형이. 아, 진짜 맛있다.
미쳤다 그냥. 야, 계란 있지 않았나? 아 계란 준비할 때. 아, 아빠 금방 갈게요. 와, 완전 크네. 열라면인데 그걸 맵지는 않네? 괜찮네. 똥개 다 먹었습니다. 야, 너도 한 번. 나 배고팠나? 오, 진짜 와. 맛있다. 아, 진짜 안에서 먹는 거나 밖에서 먹는 거 진짜 틀리네. 어, 날씨도 더웠으면 땀 겁나 흘렸을 텐데. 맞지? 와. 아까 그 꼬맹이들 있으면 라면 끓여줄래 했는데 그 꼬맹이들 집에 갔어요. 와. 와.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700명 보시는데. 와, 지금 4시 20분인데 1700명. 와. 괜찮나? 아, 눈 아파. 감 때려. 남 감자. 네,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재미가 좀 있어요. 아. 아따,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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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맛있게 먹었어. 라면 벌써 끝났다. 라면, 추가. 어? 라면 추가. 두 개 남았어요, 이제. 고. 면만 좀 더 먹자. 아, 배고프다. 계란 있지? 어. 계란 어디 있나? 계란 안에 있을 거야. 깨지잖아. 깨졌네. 당연히 여따 놓으면 깨지지. 아, 계란 깨졌습니다. 아. 아, 계란 깨졌다. 아. 아. 아, 계란 깨졌습니다. 아, 계란, 씨. 아. 님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에서 라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예, 1800명 버는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먹고 있어 한번 해야겠다. 와, 엄청 덥다. 예, 먹고 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와. 와, 국물이, 열라면 국물 진짜 맛있네. 얼큰해가지고. 와. 생으로 좀만 먹어주세요. 와, 맛있다. 아, 라면 더 갖고 그랬다. 근데. 아, 라면 부족해. 너 그? 아.
야, 불 꺼졌나? 어. 아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나? 만수리 살아요, 만수리. 만수리에 살고 있어요. 네. 아, 10개, 이서연님 10개,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뿌잉뿌잉, 잘 쓸게요. 뿌잉뿌잉. 감사드립니다. 고기는 저녁에 먹방이요. 이거 먹방하고,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충전시키고 나서, 이제 숯불구이로 좀 구워 먹으려고요.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네, 아,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우리 시골, 저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3차로 폐교 라면 먹방. 폐교 라면 먹방. 네, 그게 오늘 일정 하루에요. 뭐, 다스기 잡는 모습은 새벽에 보여주고 싶은데, 어두워가지고 목 잘 안 보일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냥. 저희가 또 2주 있다가 갈치 낚시 갑니다. 갈치 낚시 가서 저희가 갈치를 많이 잡아서 시청자분들이랑 저희 팬분들 많이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갈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아버지랑 갈치 낚시 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 가서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아, 우리 토시아님하고 최강준 알런님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10개 태양님 10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뿌잉 뿌잉 뿌잉.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입니다. 예, 갈치 잡아서 또 갈치 구이도 먹고 또 만난 것도 먹고 또 시청자분들 저희 진짜 잡은 것도 나눠드리고 할게요. 아, 국물 진짜 뜬다. 우리 사채 전신 마비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 아, 한 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와, 추천 오스로 받는 1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야외 먹방, 야외 방송 재밌나요? 저는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야외 방송이 재밌는 건지 이게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뷔페 털기 하고 있고 지금 야외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좀 아, 이게 좀 또 재미없을까봐 혹시나 또 시청자분들 또 예, 네,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아, 재밌어요. 아, 재밌대. 그럼 계속 해도 되나요? 아, 혹시나 시청자분들 다 욕할까봐 이게 방송하지 말라 할까봐. 맞지? 하시도 좋고 좋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꾸준히 잘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좀 더 일정을 제대로 잡고 하겠습니다. 아, 고기는 못 잡았어요. 고기 못 잡는 대신 이수했거든요. 봐봐, 이 손. 이 손. 아, 이게 잡으려고 했는데 손 상처 입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대리비인데 하나 발라야겠다, 이거. 아야, 하나 붙여야겠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보면 또 아, 생방송 시청률이 12위에요 지금. 와, 인기 많네요. 아이고, 다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4시 반에 1800명 들어 왔어. 아, 진짜? 4시 반. 제 말투가 원래 좀 그래요. 네, 좀 오늘한 것도 있지만 조준성 아니에요. 저 진짜 조준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조준성 아닙니다. 아니, 아, 라면 3개 먹고 이제 2개 더 끓여서 라면 더 갖고 올 거랬네. 화질 되게 좋죠. 웬만한 캠코더보다 좋습니다. 진짜 이거 와, 제대로 익었다 이거. 아, 물 좀 넣어야겠다. 아, 와, 물 거의 다 떨어졌네. 우리 먹는 물도 없는데. 아, 물이 거의 안 떨어졌다. 아, 우리 터수한 정수님이 어구어구 귀엽다고. 어구어구.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아, 계란 있었으면 진짜 제대로였는데. 그게. 아, 너무 아쉽다. 아, 계란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가 없나 지금. 아. 라면 얼마 없다 이거. 아까도 많이 못 먹었다 나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라면. 어이구. 아. 여러분들 좀 때려도 됩니까? 여기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여기 자전거 어? 강가예요 강가. 여기 먹어도 되는데. 아 여기 강가입니다 강가. 네. 아 한계 팬클럽들 감사합니다. 로얄 로얄님도 고마워요. 고기 이제 좀 이따가 할게요. 이거 먹고. 여기 너무 허전해 보인다 여기가. 하순 공설인가 여기? 무슨 체육관 있어요. 이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다리 위에 누가 보고 있다고요? 어디? 다리에 사람 없는데요? 아, 저희 아버지가 기다려서 적당히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똥이야, 좀 더 고기 먹어야 된다. 달달하지, 장모죠. 딱 좋다. 와. 적당히 먹으라. 야, 좀 더 고기 먹어야 된다. 왔네. 와, 진짜 맛있어. 돌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와. 잘하면 된다가 물 뺀단다 그거. 어? 물 있다. 아 아빠가 가져갔나 그거. 아빠 물 가져갔다. 아 그만 먹어라 안 된다. 응? 어? 다 먹었나? 아 씨 그 역기를 먹는 거야? 좀 더 고기 먹어야 됩니다. 아, 내가 치워줄게.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어떻게 치우고? 이거 치우고 가자. 아, 그러네. 아, 일단 반죽은 이제, 반죽. 치고 하자.
님들 이제 슬슬 이제 반종하실게요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반종하고 네. 좀 더 고기 이제 먹방 숯불로 고기 구워 먹을 때 올게요. 신발 탐나요? 시한 잔털 살 수 있는 거예요. 5,900원짜리. 네.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특히 키 높이도 커버 돼요 좀. 네. 아이고 다들 감사드립니다. 아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이제 2차 2차는 이제 좀 이따. 예 오늘 일정이 이제 이거 먹방 끝나고 저희 집에서 원래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삼겹살 제대로 딱 구워서 숯불 고기 먹고요. 그리고 야외 먹방은 폐교 가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좀 무섭긴 무서운데 가서 고기 구워 먹던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고기가 아니라 라면 끓여 먹던가 하겠습니다. 가서 라면 열게요. 톰 브라운 짝퉁이요. 이거 남이천하에서. 저 톰 브라운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뻐서 샀는데 이게 이 옷이 톰 브라운 옷이래요. 짭이에요 짭. 시코땡은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형은 안 하잖아. 아이고 초콜릿님 아이고 배표사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은 못 정했어요.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이제 고기도 준비하고 해서 시간은 어떻게 어중간해가지고. 예 시간은 정확히는 못 하겠어요. 아 네 고기 못 잡았어요. 고기 나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내일 일정은 저희가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일정은. 아 이게 다리 살이 아니라 옷이 헐렁거리는 베개바지예요 이거. 살을 많이 안 쳤어요. 어 다리 아프다. 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이상 반종하겠습니다. 아 우리 하트님이 다섯 개 근데 급해 교울집 앞님 한 개 고마워요. 하트님 고마워요. 아 중계방에서 떵께 개떵이형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진짜 종료할게요. 다들 안녕 인사드리고 안녕 굿바이 데스까네. 어졌나? 엄마